널 어떻게 미워하고 싫어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인사 한번 할까요? 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도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2002년에 데뷔한 4인조 보컬 그룹이에요. 혜성처럼 등장한. 혜성처럼요? 옛날에 만났던 사람이 있으니까 첫사랑. 첫사랑이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보는 친구였는데 필이 온 거죠. 느낌이요. 이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만나게 됐어요. 엄청 저랑 잘 맞았던 친구거든요. 네. 막 같이 놀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재밌고 첫사랑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이고 너무 많이 좋아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.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. 이제 식당을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공통의 관심사가 네, 없어서. 공감대가 없어지는 거예요, 점점.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저한테 너는 뭔가 표현이 없는 것 같다. 내가 주는 뭔가 그거에 비해 너는 되게 적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서로 연락도 되게 없어지고 제 친구랑 이제 좀 바람을 핀 거예요. 아~ 헤어져야 된다 보다는 내가 더 잘할게, 내가 미안해. 스스로 고민이 많아졌었어요. 생각이 많아졌다 해야 되나?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부족한가? 처음으로 그 공백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 저를 보니까 뭔가 되게 슬픈 거예요. 괜히 막 더 저를 자책하게 되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속상하더라고요. 나에게서 문제를 안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.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마음이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.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상대가 도와주고 나도 노력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나는 이런데 너는 그러지 않아라고 하는 맞아. 시점 자체가 잘못된 거죠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의 마음은? 보고 싶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우연히 자주 마주치더라고요.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되나? 괜히 막 더 예뻐 보이고 싶고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연락이 하고 싶더라고요. 같이 나누고 싶고? 네. 찐이다, 찐. 맞아.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생각이 난다는 얘기가 좀 더 가슴이 아프게 들리네요. 네. 함께 나누지 못해서 아쉽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연애를 했었거든요. 갑자기 연애사를 갑자기 근데 진짜 헤어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.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 소식이 이렇게 들리면 아 여기가 막 너무 막 예린 거예요. 어떻게 안 돼? 어떻게 안 되지? 저희가 오늘 얘기를 듣고 우리 노래 가사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래를 준비해왔어요. 그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너의 잘 무시라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면서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헤어진 게 100번 1000번 잘한 일이라 더 들어봤는데
그런데도 미워지지가 않아.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. 너 없는 하루들이 버거운데 얼마나 더 지나야 괜찮아질까. 나 잘 모르겠어. 넌 어떻게 미워하고 싫어할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. 그래 차라리 붙잡을 걸 그랬나봐. 널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봐. 이제와 너무 늦었단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. 이젠 어떡해. 내가 널 미워할 수는 있을까. 그냥 너를 잊고 싶지 않아. 내가 미워할 수 없어. 너 없이 살 수 없어. 네가 미워지지 않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사가 이게 제 상황이랑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. 아 그래요? 네. 너무 좋아요. 되게 위로가 되게 많이 됐고 해주신 말들도 진짜 너무 저한테는 값진 말들이었던 것 같고 너무 저한테 너무 진짜 좋은 시간들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행이네요. 노래 엄청 많이 들으면서 꼭 전 남친을 잘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할게요. 끝까지.